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 프린터로 현장에서 출력해서 교부해야 될 투표용지를 왕창 인쇄기를 돌려서 그것도 기표 도장까지 인쇄해서 투표함에 대량 투입할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발각되기가 쉽고 발각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6월 28일 재검표가 끝날 무렵에 천대엽 대법관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그렇게 시간을 줍니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나온 한 인물이 마이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재검표를 해서 시간만 끌고 발견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법관을 나무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부터는 자신들이 정한 방법대로 재검표를 하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청난 권력기관이 되어 있음을 바로 이 사례에서 알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관위는 우리는 무사히 모든 과정을 다 마쳤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투표함에 쏟아부은 인쇄된 사전투표지도 은근슬쩍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 문제도 대법관이 크게 질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선관위 측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신감과 안도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검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패색이 찢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에 증거물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문가들이 부각시키면서 전제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와서는 황교안 후보까지 나서서 부정선거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인천 연수구를 경마하더라도 총투표지 12만 장 가운데 거의 4만 장을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명백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천대엽 이하 3인의 대법관이 만약에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인간이 할 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그들 역시 세상이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6월 28일 재검표에서 출연한 부정선거 증거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전투표지 측면에 붙어 있는 종이 재단 이발이라는 겁니다. BURR입니다. 사전투표지 측면 종이 재단. 그러니까 인쇄물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재단 이발이 BURR, 버라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로 프린트물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확보된 재단 이발이 증거물은 바로 사전투표지가 프린트된 것이 아니고 인쇄된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합법적인 사전투표지는 앱슨 TM-C3400 잉크젯 프린트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출력된 그런 투표용지를 투표인에게 교부합니다. 모든 프린트는 좌우절단 기능, 재단 기능이 없습니다. 모든 프린트는 위와 아래 부분만 절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쓰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는 어떤 프린터로도 좌우로 자르는 그런 프린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지털 인쇄기에서 어떻게 사전투표지를 인쇄하는지를 좀더 살펴보게 되면은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대량의 사전투표지가 프린트물이 아니고 디지털 인쇄기로 찍어낸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러 장의 투표지 이미지를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만듭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인쇄기 휴렛 패커드 인디고를 사용해서 인쇄를 마치게 됩니다. 인쇄를 마치게 되면은 큰 종이 위에 여러 가지 그런 투표 용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재단 과정, 절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절단하는 과정, 그 재단 과정에서 칼날을, 자르는 칼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밑에 이 안전판에 해당하는 재단목을 사용합니다. 이 재단목은 주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는데 재단목은 절단하는 용지 하단에 두고 그러니까 종이가 있고 재단목이 있고 그 다음에 날이 있는 겁니다. 맨 위에.
가장 밑에 이제 재단목 플라스틱으로 재질로 만든 그런 칼이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목의 마모에 따라서 앞에서 말한 종이 재단 이발이가 생기게 됩니다. 종이 재단의 경우에는 칼날을 보호하는 재단목의 마모로 정확하게 재단이 되지 않고 이발이 버가 생겨나게 됩니다. 인쇄 전문가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옆구리가 찢어진 투표지는 맨 밑에 칼을 받쳐주는 재단목이 있는데 칼 깊이가 덜 닿으니까 한쪽은 잘리고 다른 쪽은 잘안 잘리는 현상입니다. 재단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고 프린트로서는 저런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전투표지가 프린트로 출력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투표지임을 인쇄 전문가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사전투표를 대량으로 인쇄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쏟아부은 다음에 이것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관계자들에게는 모두 다 중형이 선고돼야 될 부정선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을 완전히 갈아버린 것이죠. 함갈이 혹은 통갈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인쇄기를 돌려가지고 기표 도장까지 포함해서 QR코드까지 다 포함해서 수만 장을 찍은 겁니다. 수만 장을 그냥 투표함에 집어넣고 완전히 새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월 재검표 현장은 투표지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가짜를 센 겁니다. 가짜를. 그런데 그 가짜 가운데서 배추잎 투표지도 나오고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고 자석 투표지가 나오고 본드 투표지가 나오고 이런 게 수두룩씩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 발각이 된 겁니다. 대부분이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민경욱 원고 측에서 요구한 거와 마찬가지로 배추잎 투표지에서는 등사 촬영을 허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가적인 감정을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을 그런 원고 승리로 선언해야 됩니다. 이걸 덮을 수 있다고 봅니까? 어느 나라에서 투표함에 모든 그냥 유권자들이 던진 표를 다싹 파쇄하거나 아니면 소각해버리고, 선관위가 만든 새로운 빳빳한 신권 같은 그런 투표지, 위조된 투표지를 채워서 법관들한테 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의 조작위원회가 아니고 범죄소굴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안은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60년의 3.15 부정선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뻔뻔하게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중벌을 받아야 됩니다. 검찰은 수사를 낱낱이 해야 됩니다. 국기를 뒤흔든 그야말로 반적죄이자 대역죄에 해당하는 짓을 한 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증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 유령 사전투표지를 한 장, 두 장을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수만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4만 장을. 그럼 전국 곳곳에 다 집어넣었을 겁니다. 이러니 이게 선거가 아니고 조작질인 거죠. 조작질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와 당시 국무총리, 선관위, 여당 이해찬 당대표, 다 연루가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전투표를 독려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반대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 사람들도 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해가지고 고생들을 했죠. 오라 가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한두 장도 내가 볼 때는 감방을 가야 되는데 수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을 찍어서 넣은 겁니다. 아마 지금 전국에 4.15 총선 투표함을 개함을 하게 되면 수백만 장이 아마 조작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